기출문제 238선 이번에 두 번째 교과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과목은 색채 및 도법인데요. 색채 및 도법은 74번 문제부터 133번 문제까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74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74번 문제는 우리 가시광선 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했어요. 우리 빛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가시광선과 스펙트럼에 관련된 문제 보통 크게 두 가지 문제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죠.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땡땡땡땡의 파장은 약 땡땡땡땡 나노미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땡땡땡땡의 파장은 적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가시광선. 인간이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은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 가시광선. 자, 둘 중에 하나겠죠. 가시광선의 파장은 자, 어떤 교재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디자인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시광선의 파장은 380부터 780 나노미터다 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80부터 780 이렇게 외워 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시광선에 관련돼서 빛은 광범위한 전자파로 이루어져 있고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자 더 밑에도 있고 더 이상도 있지만 우리는 380부터 780 나노미터 범위의 파장을 눈으로 인지할 수 있고 그 파장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380 나노미터 이하의 짧은 파장을 단파장이라 부르고 얘네들은 어디에 쓰이냐? 의료기기, 자외선, 렌트겐, 뭐 X선 이런 데 사용이 되고 380 이상의 긴 파장은 장파장이라고 부르고 열선으로 알려진 적외선, 라디오, TV 이런 전파 등에 사용이 된다는 거 자,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7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시세포가 밤과 낮에 각기 다른 조건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시세포가 밤에, 낮에, 그거에 따라서 알아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알아서 조절이 되게끔 해주는 것. 자, 그거는 추상체, 간상체. 추상체, 간상체에 관련된 거예요. 추상체와 간상체에 의해서 낮과 밤에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데, 자, 추상체와 간상체에 관련돼서 우리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추상체는 원추세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밝은 곳, 우리가 명소시라고 불러요. 밝을 명에서 명소시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은 색과 명암을 모두 구별을 할 수 있겠죠. 밝은 곳에서는 빛이 워낙 있다 보니까 추상체에 이상이 생기면 생맹, 색약 등의 이상현상이 생겨서 정상적인 색 구분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추상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맹이나 색약이 생깁니다. 간상체는 막대세포라고도 부르고요. 어두운 곳, 암소시에서 흑백, 명암을 구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감도의 흑백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간상체라고 부릅니다. 추상체는 색과 명암을 구별할 때 쓰고 간상체는 흑백, 명암을 구별할 때 쓴다. 이거 추상체, 색과 명암, 간상체, 흑백, 명암을 구별한다. 간상체는 어두울 때, 추상체는 밝은 곳, 명소시 때. 그렇게 좀 구분해서 좀 디테일하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고득점 문제 상에 해당되는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76번 사진 암실에 빨간 안전광 아래에서는 흰색이나 노랑 빨강이 잘 구별되지 않고 빨강 잉크는 무색의 물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 느껴보셨나요? 흑백으로 이렇게 막 보이는 현상? 자,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자, 그런 현상은 우리는 색순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암실에서 빨간 잉크가 무색으로 보이는 경우, 자, 그거를 색순응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쭉 담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색순응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어떤 조명광이나 색을 오랫동안 보면 그 색에 순응하여 색지각이 약해지는 현상, 색광에 대하여 순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푸른 물체를 보았을 때 처음에는 노란 기미가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래 푸른색으로 보이는 경우,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색순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77번. 오,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푸르키네 현상이 나왔습니다. 푸르키네. 푸르둥둥, 푸르둥둥, 푸르게 보이는 현상. 자, 푸른 게 중요한 현상이에요. 잘못된 것을 고르래요. 잘못된 것. 푸르키네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추상체로부터 밤에는 간상체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자, 맞습니다. 낮에는 추상체, 밤에는 간상체. 파장이 짧은 색이 먼저 사라지고 파장이 긴 색이 나중에 사라진다. 조금 이상한데. 3번. 이 현상을 이용한 것이 비상구 표시, 계단, 비상등 아주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그래서 이때 뭐랬어요? 푸르둥둥, 푸르둥둥. 그래서 비상구 표시 초록색, 파란색으로 쓴다 그랬죠. 어두울 때 그런 색이 더 잘 보인다. 그래서 빨간 사과가 밤이 되면 검게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푸르키네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이 문제는 거의 한 달이 건너 한 번씩 등장하는 아주 많이 출제되는 문제예요. 밝은 곳에서 적이나 황, 어두운 곳에서 청이나 보라가 밝게 보이는 현상.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잘, 수험생들이 잘 못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밝은 곳에서는 적이나 황이 잘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 노란색이 눈에 잘 띄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표지판, 노란색, 빨간색, 눈에 잘 띄니까 이거 많이 쓰지. 명시도 이런 거 높아. 그런데 희한하게 어두운 곳에서는 청이나 보라가 밝게 보인다. 자, 이런 것들 잘 모른다면 이런 걸 발견한 게 푸르키네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상체와 간상체가 움직이는 교차에 의해서 발견한다. 지금 이런 거, 추상체, 간상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명소시에서 암소시를 옮겨갈 때, 그러니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걸 옮겨갈 때, 지금 추상체, 간상체랑 또 연결되는 거죠. 이게 바로 추상체, 간상체예요. 붉은 계통은 어둡게 되고 파란 계통은 시감도가 높아져서 밝게 보이는 현상. 그래서 빨간 사과가 그래서 어둡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빨간 사과가 더 밝게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어둡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낮에 빨간 물체가 밤이 되면 검게, 낮에 파란 물체가 밤이 되면 밝은 회색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8번 문제.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물체에서 볼 수 있는 색은, 자, 색을 구분하는 명칭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무슨 표면색, 물체색, 투과색, 굴절색,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물체에서 볼 수 있는 색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자,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물체, 그거를 뭐라고 부를까? 그거를 공간색이라고 부른다. 요 투명한, 반투명한 물체에서 볼 수 있는 색, 공간색이다. 79번. 영헬름호츠. 아, 우리 원색설, 뭐 색의 여러 가지 이론, 지각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영헬름호츠, 그리고 뭐 사원색설의 헤링의 반대색설, 이렇게 두 가지 꼭 외워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영헬름호츠의 3원색설에 관련 설명 중에 틀린 것을 또 고르라고 하네요. 자, 영헬름호츠 3원색설 생각나나요? 3원색이니까 RGB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3원색은 빨강, 녹색, 청,
청자이다. 자, 이렇게 놓은 게 또 빨집이 하면 되게 편한데 빨강 녹색 청자다. 한국말 쓰는 게 더 어렵네요. 노랑은 빨강과 녹색의 수용기가 같이 자극되었을 때 지각된다. 정상인은 생명자의 색각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감산혼합의 이론과 일치되는 점이 있다. 감산? 감산혼합은 뭐예요? 이렇게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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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CMYK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색각, 색채, 지각설, 영 헬레무츠하고 헤링 두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 헬레무츠의 3원 색설은 인간 망막에서 정록 청자, 색각세포와 색광을 감지하는 수용기인 시각, 시신경 섬유가 있다는 가설을 통해서 혼색과 색각 이상을 잘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생맥, 요 색각 이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놓은 이론입니다. 헤링의 반대 색설은 인간의 눈에서 빨강, 녹색, 노랑, 파랑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흰색 검정 물질의 세 가지 유형의 시세포가 있고 각각의 물질은 빛에 따라 동화와 이화라는 합성작용과 분해 작용에 의해서 색을 지각할 수 있다. 그래서 빨강, 노랑, 녹색, 파랑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을 가지고선 우리 색 지각을 한다는 거 비교해서 여러분들 알아들어야죠. 80번. 어휴, 80번 위에 어때요? 아, 엄청나게 파랑파랑이 많이 붙어있죠? 색의 삼속성은 그만큼 모든 색의 기본이 되는 이론입니다. 색의 삼속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색상 명도체도라고 말한다. 맞죠? 색상을 둥글게 배열한 것을 색환, 뭐 색상환이라고 부른다. 순색에 무채색을 섞으면 채도가 높아진다? 어땠어요? 순색은 가장 원색이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색. 무채색이 섞여요. 무채색이라고 하는 거는 흰색, 검정, 회색 이런 걸 얘기하는데 걔네들이 섞이면 채도가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간 순색에 뭐 어떤 색이 섞이든 채도는 무조건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알았죠? 어? 채도는 가장 순색인 게 채도는 가장 높아요. 다른 애가 붙으면 무조건 채도는 내려갑니다. 먼세표색계에서 무채색의 명도는 0에서 10 단계로 나눠진다. 그래서 명도는 총 11단계. 채도는 최고 14단계. 자,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81번. 다음 중 가산혼합은 더하기 가산혼합은 가산혼합 언제 쓸까요? 빛의 혼합일 때, 빛을 가지고 쓸 때. 혼합할수록 명도 채도가 낮아진다? 잉! 명도가 올라가죠. 가산혼합 빛은 더하면 더하면 더할수록 올라간다 했으니까 색뇨혼합 아니죠. 빛의 혼합이지요. 색뇨혼합 뭐예요? 감산혼합이죠. 삼원색을 모두 섞으면 검정이 될까요? 아니죠. 흰색이 되죠. 화이트가 되죠. 혼합할수록 명도가 높아진다. 맞아 맞아 맞아. 81번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82번 문제. 빨간색과 노란색을 감산혼합을 하면 어떤 색이 만들어질까요? 빨간색과 노란색을 합치면 감산혼합. 일반적인 물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한 물감의 개념이에요. 빨강과 노랑을 여러분들 많이 섞어 보셨죠? 학교 다닐 때 빨강, 노랑 섞으면 뭐 나올까요? 주황, 중간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황색이다. 자, 그 다음에 83번. 중간혼합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간혼합. 중간혼합은 색깔 섞지 않고 나타나는 혼합이에요. 자, 중간혼합. 혼합된 색의 색상은 두 색의 중간이 된다. 그러겠지요. 중간혼합. 혼합된 색의 채도는 혼합 전 채도가 가장 강한 쪽보다
익숙해진다. 그러겠지요. 중간 혼합이니까. 3번. 보색 관계의 혼합은 중간 명도의 회색이 된다. 이거 얘기했죠. 보색 관계는 회색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혼합된 색의 명도는 혼합된 색의 명도보다 높아진다. 어떻게 명도는 중간에서 높아진다? 아니고 중간중간.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우리 중간혼합이라는 거는 평균혼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혼합. 평균을 만든다. 그래서 실제로 색이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혼합되어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치혼합, 회전혼합. 이라고죠. 병치혼합은 우리 천으로 이렇게 실 엮어가지고 보여지는 직물혼합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 그리고 또 컴퓨터나 이런데 픽셀로 이루어진 거 우리 확대본 픽셀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깨끗한 화면처럼 보이는 거. 또 색팽이처럼 회전시키면 그냥 합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자세히 보면은 색이 이렇게 분할되어서 원래 있었던 거. 회전혼합 이런 것들이 다 중간혼합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84번. 병치혼합에 관련된 부분이다. 병치혼합. 저 병치혼합이 뭔지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여러 가지 색이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 멀리서 보면 주위 색들의 영향을 받아서 혼합되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신상파의 전묘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신인상파의 화가의 전묘화. 얘를 탁 던져주고 있네요. 두 가지 색 이상의 짜여진 직물, 컬러 TV의 영상 화면. 4번, 아파트 벽면의 그림과 배경색. 갑자기 생뚱맞게 4번이 등장했네요. 갑자기 슈퍼그래픽 같은 4번 문제, 4번이 등장했네요. 병치혼합 같은 경우에는 색료 자체의 직접적인 혼합이 아니기 때문에 병치, 갑법, 혼색에 좀 속하고요. 병치혼합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여기서 또 외워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베졸드 효과. 베졸드 효과. 이런 것들을 병치혼합의 원리를 이용한 효과. 베졸드 효과까지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베졸드 효과 뭐지? 갑자기 막 어려운데 단어 자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내용이 바로 베졸드 효과다. 그래서 병치혼합이란 말이 안 나오고 베졸드 효과라는 말로 해서 이 문제가 역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베졸드 효과? 병치혼합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다음 내용 중에 알맞은 말은 표색계에 관련된 문제예요. 표색계도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요. 표색계는 현색계와 혼색계 두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표색계는 무조건 현색계 아니면 혼색계다. 다른 거 나오면 무조건 땡땡땡 틀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표색계는 현색계 아니면 혼색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심리 물리적인 빛의 혼색 실험에 기초를 두고 있는 색을 표시하는 A와 지각색을 표시하는 B가 있다. A와 B가 있대요. A와 B.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표색계는 현색계 아니면 혼색계야. 근데 현색계 아니면 혼색계, 현색계, 혼색계. 보니까 이 둘 중에 하나야. 여기 심리계 지각계 땡, 물리계 지각계 땡. 현색계, 혼색계라고 써져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현색계 아니면 혼색계. 우리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현색계는 뭐였어요? 색채를 표시하는 거 삼속성 색 우리가 색상, 채도, 명도를 가지고 하는 일반적인 뭔가 물감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 물체색에 대한 부분 현색계라고 했고요. 색광, 빛을 가지고서 하는 거는 혼색계라고 했어요. 그를 머릿속에 딱 두시고 그래서 딱 봤더니 물리적인 빛을 가지고서 표시하는 거 A 지각을 가지고서 하는 거 B라고 써. 그러니까 빛이라는 말이 단어가 나왔어. 빛
빛을 가지고 하는 거 뭐라 그랬어? 혼색계라고 했어. 그러면은 A가 뭐야? 혼색계. 그러면 답은 2번. 다른 거 다 몰라도 A는 빛이라고 뭔가 단어적인 포인트가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6번. 자, 86번도 위에 파랑이 많이 붙었죠?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생명법인데요. 이것도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생명법에 관련한 것도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생명법이 기본 생명과 일반 생명과 관용 생명이 있는데 이게 생명법에서 단어들이 쭉 나오고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다음 중 관용 생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기준을 좀 잘 세워 두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명법에 의한 일반 생명과 관용 생명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생명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색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국산업규격 KS 한국산업규격인 KS에서 규정한 색명은 빨강, 주황, 노랑, 연두, 녹색,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이렇게 기본 색, 10색 우리 색상원에서 빨주, 노연, 녹청, 파남, 보자라고 하는 기본 색과 10색을 우리 기본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 부르는 거. 일반 생명은 계통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거랑 요거 같은 말이에요. 색의 삼속성을 분류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 빨강을 띤, 노랑을 띤, 해맑은, 맑은 이렇게 표시되는 거. 라이트, 옐로우시, 뭐 비비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일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관용 생명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색 이름, 동물 이름에서 따온 거, 식물 이름에서 따온 거, 광물 이름이나 지명, 인명, 뭐 자연 대상 이런 데서 따온 이름 있죠. 감색, 뭐 하늘색, 오렌지색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관용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 구분이 좀 되죠, 이제. 빨주 노천 파남 보자. 기본 생명. 노랑을 띤 뭐 다크한 어쩌고 맑은 어쩌고 이런 거 일반 생명. 그리고 지역 생명이나 식물이나 뭐 이런 옛날부터 내려온 이름 관용생명. 이렇게 생명법 세 가지 기준 잘 머릿속에 두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생명은 계통생명이라고도 부른다 라고 했어요. KS 규격에서 일반 생명 중 유체세계 기본 생명은 오스트발드 10생명을 기준으로 생명을 정했다. 이상해. KS 규격에서 우리는 오스트발드가 아니라 뭐야? 먼셀. 우리나라는 먼셀의 10색상환을 기준으로 두고 있고요. 일반 생명 중에서 유체색 생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기본 생명. 그래서 특히 오스트발드라는 말 자체부터 땡. 먼셀의 10색상환. 빨주 노초 파남 보자. 그래서 먼셀. 관용 생명은 관습적으로 쓰이는 생명으로서 식물, 광물, 지명에서 불려왔다. KS 규격에서는 일반 생명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 관용 생명을 쓰기도 한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 잘못된 거. 오스트발드는 우리나라 안 쓰고 먼셀 썹니다. 87번 문제. 먼셀의 색 입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나라는 먼셀 기준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먼셀에 관련된 문제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수평으로 자르면 명도면이 나타난다. 그렇죠. 이렇게 기준이 명도가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도 기준 수직으로 자르면 채도면이 나타난다. 수직으로 자르면 채도면이 나타난다? 좀 이상한데 얘를 수직으로 자르면
수직으로 자르면 채도면이 나타난다? 이상한데요? 뭐, 색상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중심축으로 가면 저채도, 바깥 둘레로 나오면 고채도가 된다. 맞죠? 맞죠? 바깥쪽으로 나오면 여기 순색, 채도가 높은 애들이 나타난다. 세 개의 삼속성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 채도면이 아니라 색상면이 나타나죠. 자, 88번 문제. 우리나라 산업규격 KES에서 제정되어 교육용으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표색계는 누구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세리요. 먼세 표색계. 먼세 표색계는 현색계입니다. 현색계고요. 기본 색상화는 빨, 주, 노, 연, 노, 청, 파, 남, 보, 자. 이렇게 10 색상화 쓴다는 거. 이것도 그냥 외워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빨, 주, 노, 연, 녹, 청, 파, 남, 보자가 빨, 주, 노, 연, 녹, 파, 자. 이렇게 10 색상화 이렇게 놓고선 쓴다. 요거, 이 10색상화만 알고 있으면 보색도 알기 편하고요. 난색, 한색, 중간색, 중성색도 외우기 편하고 유사 색상 찾기도 편하고 그거 나중에 하나만 이 색상화만 알고 계시면 아주 아주 두루두루 다 써먹을 수 있어요. 89번 문제. 오스트발드 표색계의 색채의 개념은 오스트발드에서는 중요한 거는 흰색, 검정과 순색.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W 화이트 칼라. W 화이트 칼라. 그래서 WB 칼라. 어디 있나요? WB 칼라. WBC. 찾으시면 어디? 근데 WBC 비슷하게 하려고 WBG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블루 아니죠? 블랙이에요, 블랙. 헷갈리면 안 돼요. WBC만 외웠다고 해가지고 블랙 대신에 블루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정답 B.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흰색 양, 검정색 양, 그 다음에 유채색 양 해서 WBC 해서 색채 개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90번. 동시 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시에 대비 관련된 문제가 등장했네요. 세 개의 삼속성 차이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오,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는데 색상, 명도, 채도에 대한 변화. 에 대한 부분이에요.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극과 자극 사이가 멀수록 대비 현상은 약해지죠. 그렇죠, 당연히. 시점을 한 곳에 집중시키려는 지각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럼요. 일정한 자극이 사라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극을 느끼는 현상이다. 이거는 잔상에 관련된 내용인데? 오, 이건 잔상입니다. 잔상. 그래서 답은 4번. 91번 문제. 다음 중 먼세례 20 색상원에서 보색 대비의 예가 아닌 것은 우리 기준으로 먼세례 10 색상원 했잖아요. 빨주노촌 파남보자 했는데 거기서 중간중간 색상이 하나씩 더 들어가면 20 색상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 하나 더 주죠. 빨강과 주황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다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빨주, 노연, 녹청, 파남, 보자 그려놓고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빨강, 다음에 뭐가 있을까? 청록, 파랑, 마주 보이는 거 주황, 노랑, 남색, 파랑, 파랑에 초록? 파랑이랑 초록은 이쯤에 있는데? 지금 딱 보시면 빨강과 청록, 파랑과 주황, 노랑과 남색, 내 파랑과 초록은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색은 뭐야? 반대되는 색인데 파랑하고 초록은 너무 근접해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92번 문제. 어떤 두 색이 맞붙어 있을 경우 그 경계의 언저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보다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의 현상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 아, 이런 걸 뭐라고 부를까? 어떤 두 색이 맞붙어 있는 경우에 그 경계 언저리에서 막 이렇게 얼러얼러얼러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자, 그걸 뭐라 부르냐면 연면 대비란, 면이 붙어 있는 경우 그때 일어나는 대비 현상, 그거를 연면 대비라고 부른다. 93번 세계 동화 현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화 현상 비슷해지고 있어요 서로. 틀린 것은, 자 이거 잠깐 건너뛰고 2번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어떤 색이 다른 색에 둘러싸여 있을 때 둘러싸고 있는 색에 가깝게 보이는 거. 둘러싸여 있으면, 야, 너 가운데 있는 애한테 애가 둘러싸고 있어. 서로 영향을 받아. 가운데 있는 애가. 자, 노란색이 있고 주변에 연두색이 있어. 그러면 이 노랑이 연두한테 영향을 받아서 약간 연두빛 나는 노랑처럼 보이는 거. 자, 동화 현상이야. 베졸드가 이 효과에 흥미를 갖고 패턴을 고안한 것이 베졸드 효과다.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간 운학 같은 그런 개념이 베졸드 효과다. 4번. 일반적으로 색상 면적이 작을 때나 그 색 주위의 색과 비슷할 경우에 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동화 현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변 색과 동화되어 색이 만나는 부분이 좀 더 색상 대비가 강하게 일어난다? 이상하죠? 동화가 되는데 대비 효과가 강하게 일어난다? 말 자체가 이상하죠? 정답은 1번이 틀린 것은이 되겠습니다. 자, 94번. 어두운 곳에서 빨간 불꽃을 돌리면 불꽃이 빨간 원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떤 현상일까요? 자, 어두운 곳에서 빨간 불꽃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빨간 원으로 보여요. 자, 이거 잔상효과잖아요. 잔상효과 중에서 이렇게 잔상이 계속 이렇게 남아서 보이는 거.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의 잔상이라고 해요. 잔상에는 정의 잔상과 부의 잔상이 있습니다. 잔상은 보통 요 두 가지로 외우시는 거예요. 정의 잔상과 부의 잔상이 있는데, 정의 잔상의 대표적인 게 이게 불꽃놀이고, 부의 잔상은 반대 색상이 남아 보이는 거. 그게 부의 잔상이거든요. 그래서, 불꽃놀이, 정의 잔상. 반대 색상이 남아서 보이는 거, 부의 잔상.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정의 잔상이다. 쥐불놀이. 대표적인 거 쥐불놀이다. 95번 문제. 자극이 사라진 후에 원자극의 정반대의 상이 보이는 잔상. 맞죠? 자극이 사라졌는데 정반대의 상이 보이는 잔상. 앞에서 했었어요. 부의 잔상. 부의 잔상. 잔상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정의 잔상, 부의 잔상. 쥐불놀이 같은 거 정의 잔상. 반대되는 뭔가 상이 보인다. 부의 잔상. 외우고 싶죠? 이제는 여러분들 이거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정의 잔상, 부의 잔상. 어렵지 않아요. 그냥 키포인트만 외우시면 100점. 자, 96번 문제. 다음 배색 중에 명시도가 가장 높은 것은, 명시도가 가장 높은 거 누가 제일 눈에 팍팍팍 들까요? 명시성, 시인성이 높은 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높을까? 흰색의 파랑? 흰색의 녹색, 검정의 노랑, 검정의 녹색, 누가 1등일까요? 누가 제일 빨리 사람들의 눈에 팍 뜰까요? 검정의 노랑. 그럼 우리 주변 막 봐도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색이 주변 인접색에 영향을 받아서 멀리서도 확실하게 보여야 되냐. 그래서 검정의 노랑으로 위험 표지판 쓴다 그랬죠? 위험해! 검정의 노랑. 으로 우리 기둥에다가 아니면 뭐 이런 해서 검정에 노랑 이런 표지판에다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스트라이프 무늬 사선으로 된 거 해가지고 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명시성의 색의 3요소 차이가 클수록, 그럴 때 명도 차이가 높을수록 명시도가 높아진다. 가장 높은 배색은 검정에 노랑. 배색이 가장 명시도가 높다는 거. 어떨 때 많이 쓴다? 교통 표지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 표지판에 많이 쓰인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중 진출세가 후퇴색, 진출되어 보이는 거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어떤 거는 뒤로 후퇴되어 보이는 경우, 그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따뜻한 색은 차가운 색보다 진출한 느낌을 준다. 당연, 당연, 당연. 무채색은 유채색보다 진출한 느낌을 준다. 무채색은 우리가 거리감 같은 거 미술 시간에서도 뭔가 뿌얀 느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뿌옇고 막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림을 되게 그런 모나리자 뒷배경 이럴 때 약간 회색 톤의 느낌? 이런 색상들을 배경에다 많이 썼거든요. 무채색. 그러면 되게 멀리 있는 느낌.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산 같은 거 이렇게 막 보시면 산이 이렇게 촥, 산이 이렇게 쭉, 산이 이렇게 막 겹쳐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앞에 있는 산은 또렷하고 뒤로 갈수록 산들이 약간 뿌연 느낌이 들 거예요. 점점점 회색 톤의 느낌? 앞에 있는 거는 유채색의 선명한 색상이고 뒤에는 무채색의 색상처럼 느껴질 텐데 이것처럼 앞에 있는 색상은 진출되는 느낌, 뒤에 있는 색상은 무채색, 후퇴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밝은 색은 어두운 색보다 진출되는 느낌, 고채도의 색은 저채도의 색보다 진출되는 색 느낌.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8번. 색채의 온도감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온도감입니다. 온도감. 파장이 긴 쪽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파장이 긴 쪽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오, 그래서 빨간색 따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면 보기에서 뭐 뜨거운 열라면, 한라면 뭐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다 빨간색 포장으로 돼 있죠. 그게 우리가 장파장이라고 보통 얘기죠. 파장이 긴 거. 그래서 따뜻하게 느껴진다. 보라색, 녹색 이런 거는 한색계라고 부른다. 푸른색 계통 그런 한색계라고 부른다. 단파장이 따뜻한 게 아니죠. 색채의 온도감은 색상에 의해서 효과가 가장 약하다?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9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색채의 중량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로 채도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상해, 이상해. 중량감 채도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색상이나 뭐 이런 것 채도는 아니죠. 중명도의 회색보다 노란색이 무겁게 느껴진다? 에이, 아니죠. 노란색 가볍게 느껴지죠. 난색 계통보다 한색 계통이 가볍게 느껴진다? 에이, 한색 계통이 무겁게 느껴지죠. 주로 고명도의 색이 가볍게 느껴져. 그럼요, 그럼요. 파스텔 톤이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는 거. 딱 그냥 머릿속에 그 색상을 떠올리시면 금방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요. 100번 문제. 색에서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공간각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냄새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했네요. 냄새.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색은 맑고 순수한 고명도 색상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떠올려도 그냥 딱 느껴질 것 같네요. 나쁜 냄새가 나는 색은 맑고 밝고 맑은 색이다. 이 나쁜 냄새가 나는데 맑은 색상이다. 어우, 이상하지요. 깊은 맛의 미각을 느끼게 하는 색은 코코아색, 포도주색, 올리브 그린색 등이다. 깊은 맛. 그래서 색도 약간 깊은 다크한 막 그런 느낌색. 은은한 향기가 나는 색은 보라 또는 연보라, 라일락색, 약간 향기가 나는 그런 색감도 그런 색.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